정말 이런 식입니까? 뭐가?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도 안 하고 막 무작정 찾아오고 그러더니 벌써 마음이 변했나? 얼마나 됐다고? 혹시 밀당하시는 거예요 지금? 밀당?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무궁화. 아, 내가 뭘 모른다 그래요? 나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는 거 많아요.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 착각인데. 기껏 보러 달려와 놓고 왜 심술이야? 어, 이거 봐. 이제 막 튕기시네 이제. 에어 뭐. 당기는 김에 더 당겨볼게요. 집에 왔더니 엄마가 별식을 해놨더라고요. 그거 보자마자 팀장님한테 바로 도시락 싸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진짜 진심으로 간신히 참았다니까요. 싸갖고 오지.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. 저녁 안 먹었어요? 별로 생각이 없어서. 있죠. 나는 내 남자가 품이 넓었으면 좋겠더라. 내가 나름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인생을 좀 아는데요. 인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마음처럼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뭐 때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오기도 하고.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지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고.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닌가? 그 사람 말고는 그 당시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무궁화, 내가 어제 한 얘기 때문이라면 그만둬. 네? 내가 엄마란 여자 얘기해서 이러는 거잖아.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도 20년 만에 엄마를 만났으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. 오버하지 마. 나 아무렇지도 않아. 그러니까 너도 잊어버려.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.